네,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머니 노와트 KBS에서 이제 3월 23일 날부터 방송이 될 예능 프로그램이죠. 노머니 노와트의 방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많은 내용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하죠? 비밀 서약서 뭐 이런 거 같은 걸 써가지고 방송 내용이나 방송 스토리나 뭐 누가 우승을 했다거나 누가 얼마의 작품을 받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컬렉터분들이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작가한테 너무 상처가 되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얘기와 왜냐면 서바이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바라본 방송 시스템은 뭐 나중에 편집되어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장에서 바라봤던 그 현장 느낌은 뭐 작가님께 전혀 상처가 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뭐 작가님도 작가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에 이제 뭐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작가님들에게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방송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컬렉터분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그림을 상업적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품을 쭉 오늘 방송을 쭉 경험했을 때는 상업적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컬렉터분들이 비딩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작품의 그런 상업성, 뭐 우리가 얘기하는 호당 뭐 얼마냐, 전시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작가님 그 자체, 작품 그 자체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하는 듯한 방송 구성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지만 편집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되게 다르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스포일러?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예상했던 분이, 조심스럽네. 잠깐만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지금 제가 다녀온 방송에 어느 작가님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작가님이 나왔는지. 그거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선 오케이. 근데 제가 뭐, 4명의 작가님이 나오셨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예상했던 작가님은 사실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가님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작가님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딩을 꽤 오랫동안 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커머셜한 컬렉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맨날 뭐 아트 이런 페어 가고 옥션 맨날 보고 이런 사람인데도 제가 전혀 비딩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작품에 제가 꽤 많이 비딩을 했더라고요. 했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또 오랜만에 그런 컬렉팅의 약간 초심?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물론 지금에야 제가 이제 소장과 자본 가치를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컬렉팅을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전히 순장파였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대팔 수 없어도 이 작가님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너무 와닿는다, 힐링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나중에 판매가 되지 않아도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작품이 나왔었어요, 저한테는. 원래 뭐 작품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취향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꽂히면 좋은 작품이잖아요. 근데 오늘 작품은 저에게 딱 꽂혔는데 뭐 어쨌건 그렇게 됐습니다. 뭐 나중에 좀더 자세한 스포는 얘기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컬렉터분들이 걱정하던 많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이 내비쳐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컬렉팅을 안 해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약간 좀 흐름에 어긋나는 얘기가 한두 마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야 뭐 편집으로 드러내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3월 23일부터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현무님이 컬렉터분들한테 인터뷰를 계속해 시켰는데 저한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방송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두 번 정도 더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비딩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사람이라서 비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하게 되면은 뭐 정말 성심껏 제가 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비딩을 할 거고 어쨌건 저는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꼭 방송 나오면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그때 보세요. 저 리액션 영상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 주시고요. 끝.